안녕하세요. 제안농원입니다. 뱀을 집 앞에서 잡았던 작년의 동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9월부터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 길고양이가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상하게 뱀을 집 근처에서 볼 일이 없었는데요. 검정 얼룩무늬 고양이 머루가 얼마 전에 뱀을 잡아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쥐나 새를 잡는 고양이 모습을 보았지만 뱀을 잡아 노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비록 잡는 것은 새끼 뱀이지만 큰 뱀도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서인지 집 근처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더 이상 뱀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골 생활하면서 개는 사람을 물 수 있어 묶어놓고 키우다 보니 뱀을 잡을 기회가 없었지만 고양이는 풀어놓고 키우니 쥐, 새, 뱀 등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새끼 뱀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고양이 사료값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시골 생활하실 때 뱀이 무서우시면 고양이 한 마리 키워보세요. 영상 뒷부분에 기릉했던 첫 해에 뱀 잡았던 동영상을 첨부해봅니다. 지금 저희 하우스 안에 모종판 위에 뱀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뱀을 보고 뱀을 처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어디에? 어디? 어디? 거기 호박. 호박 많은데 거기 밑에 살살 봐요. 이거? 호박서. 어, 저 위에 와 있네. 어, 너무 무서워요. 쟤네. 지난번에 그 뱀이지요? 어, 지난번에 그 뱀이. 밀뱀인지 아니면 유혈목인지. 어, 어딨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찍게. 너무 커. 우와. 무서워. 다행히 잘 들어 올렸습니다. 또랑까에? 어떻게 하지? 또랑까에 갖다 버려야죠. 어떡하지? 누구 뱀 파는 사람 없나? 힘이 되게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놔주지 말아요. 네.